아니 여러분 왜 자존감이 없어요? 여러분 그냥 정말 존재 자체가 자존감인데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는 그냥 여러분이 태어나면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. 여자들이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거울 보면서 맨날 그런 생각하잖아. 이 눈 해야 돼, 뭐 코도 해야 돼. 마음에 드는 구석이 하나도 없어. 뭐 흘러내렸어. 막 나, 장난 아니잖아요.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계속 자신감을 잃으면 안 그러던 것도 다 그렇게 자신감이 없어 보여. 정말로. 그러니까 조금씩 나에 대한 좀 애정도를 높이면 정말 많이 좋아져요. 아니 여러분 왜 자존감이 없어요? 여러분 그냥 정말 존재 자체가 자존감인데 여러분 진짜 누가 옆에서 막 그런 식으로 여러분 무시하고 그러잖아요. 그러면 그런 사람을 대응하려고 하지 말고 상대를 하지 말라니까. 그냥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는 그냥 여러분이 태어나면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. 처음으로 치마를 입었어. 무릎 밑으로 내려오는 약간 뭐 종아리가 너무 굵으니까 종아리를 살짝 가리는 걸 입었어. 근데 아무래도 신경이 쓰여. 다 나만 보는 것 같잖아요. 어? 아무도 우리 안 봐요. 내가 그리고 자신감 있게 행동을 하면 그 사람이 몰라요. 근데 그거를 막 계속 내가 쳐다보고 나 여기 지금 다리 굵어 보이지 않아? 오늘 유난히 막 이러면 계속 그거를 지적을 자기 혼자 그게 보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이 되니까 그런 기후에서 좀 벗어나시고 스스로를 조금 좀 정말 이렇게 컨피던트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것도 다 트레이닝을 해야 된다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.